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지구 대난투 디펜스라는 게임으로, 이게 찾아보니까 평가가 제일 옛날에 나온 게 9월달 되니까 아마 9월 초쯤에 나온 게임 같죠? 9월 초쯤에 나와서 별점 4.2로 금주의 추천 게임에 올라와 있길래 받아왔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고요. 핸드폰 게임으로, 이거는 컴퓨터로 돌리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어떤 게임인지. 저도 잘 몰라요. 미리 해놓을걸. 아, 이거 한번 하면 돼? 아, 빠르네요. 가자. 아, 왜두 번씩 하라 그래? 자, 진짜 갑니다. 되는 거 맞죠, 이거? 아, 닉네임, 아, 되네요. 자, 가자. 아, 한글이 안 쳐지는데? 아, 띄어쓰기하고 뒤로 안 가도. 자, 약간 조작 방식이 다르네요. 한번 보죠. 아, 한글화 게임이네. 하긴 메인이 한글이었으니까. 스마트폰. DFC. 야, 스테이지 클리어에 상위 소환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주인공이고 소환서를 소환하는. 소환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소환하려면 하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어택 버튼을 클릭하면 공격을 실시한다. 게이지가 샀을 때 범위 공격을 실시한다. 소환수를 장착했다면 위기 순간에 클릭해 사용해야 한다. 사용 가능 영웅 스킬이다. 맵의 타워에 서로 점령 캐릭터를 소환하여 점령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자.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이거겠죠. 저는 타이슨 보내겠습니다. 타이슨이겠죠 뭐. 이게 공격이고. 타이스 센데? 뭐야? 아, 이거 제한 있어? 쏘는데? 아, 소비가 되는구나, 에너지가. 그럼 얘로 보내자. 플래시인가? 아우, 야, 뿌리야. 이거는 뭔데? 오, 야, 좋아. 쿨 되면 바로 쏠수 있는 건가 봤네. 얘가 제일 비싸니까 얘 한번 해보자. 이 근접 아니다, 근접 아니다. 너 근접이지? 아, 이런 게임이다. 아, 알겠습니다. 하자. 아, 스킵. 뭐야? 아, 지는 게 원래 이벤트야? 에스키브들을 모아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독창적으로 다 만들어 놨네요. 한번 해보죠. 따라오세요, 스타트. 뭐, 어디 따라가나, 뭐. 가차, 아, 가차. 헐크도 있네. 뽑기. 잘 만들었는데, 되게? 자이언트 픽이? 두 배속으로 하려나?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자. 노래는 되게 장엄하다.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들의 현재 장착 중인 캐릭터들을 클릭하면 능력치를 볼수 있다. 만능형, 공격형, 방어형, 속도형, 범위형, 점령형. 오, 되게 많아. 6가지나 되죠? 하단의 버튼으로 구성을 해서 출발을 하라. 아, 추석 보상 받아주고요. 붉은 국에서는 어스키퍼. 체조 여왕, 야. 잘 만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뜨죠? 팀 관리 한번 해보죠. 기본으로 주는 게 있을 텐데. 하단 슬롯에서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다. 허접한 것만 나온 것 같은데. 레벨 없이 확률로 돌파 가능해서 맥스 레벨이 증가한다. 함께 돌파 등급차에 뭐, 이렇게. 그리고 맥스 레벨 두 개를 합치면은 더 높은 레벨에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방식이 다르네요. 기존에 제가 알던 것들이랑은.
돼지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겠습니다. 야,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건가? 한글로 돼 있는데도 모르는 거지 나는? 이렇게? 공속도 느림 210, 3800. 야, 너무 능력치 큰 거 아니야? 차이? 150이 뭐야? 학생 재앙이 쿵우맨이야, 가브리엘. 꼴초슈미트. 이거 한국인이 만든 게임인가? 어떻게 바꾸는 거죠?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 상호작용 키가 별로 없을 텐데. 분명 보이는 화면에서 나올 텐데. 이거 말고. 일단 이걸로 이렇게 가죠,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테니까 한번 가서. 미션. 연휴가 지난다. 아,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지났군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전 잘 보냈습니다. 게임하면서. 가죠! 하단에 보면 미션이 바뀌니 준비가 되면 스타트를 눌러라. 아이템 세트 3개, 한 명만이 선택 가능하다. 스테이지 클리어 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아, 이렇게 나오네. 근데 기묘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환수? 거인족. 나 거인족으로 할래. 친구를 선택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묵도 돈은 돈 내고 해야 되는군요. 아, 해보죠. 제일 비싼 애를 해볼까? 아니야, 비싼 애 너무 세서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냥 갈까 이렇게? 예, 요즘 되게 좀 보통 캐릭터가 있는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동이냐? 어스키퍼 팀원들이 제공. 아, 이게 그러면 필살기라고? 뭐야? 아, 이거 기지에서 쏘는 거 내가 얘한테 쏘는 게 아니라 뭐죠? 처음에 여기 두절이었구나. 혀가 막 꼬이네요. 기자마자 켜서 용병을 미스터 로봇 레버를 클릭해 보상을 받으세요. 보통 요즘 이런 류의 게임 모으는 게임들은 독창적인 것보다도 캐릭터 브랜드 만화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영화 관련된 것도 있고, 워킹데드 같은 것도 있고, 디지몬, 포켓몬 이런 거 많죠? 이거는 뭐 좀... 구축도 안 하냐? 아홉 개 나온 거죠? 이렇게 세 개씩 뜨면은 뭐 설마 저거를 세 개가 맞춰야만 나오는 거면은 너무 덜 나오는 거고. 아니, 많이 좋은 거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음 거 가죠.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회사랑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그냥 갈래. 이 게임 회사 쪽에서 현실에 돼 있는 걸 패러디한 걸 수도 있고요. 실제 이거 실존 인물 패러디한 게 맞네요. 필터라기보다는. 그쵸? 운동선수도 있고 올림픽 선수도 있고. 참신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자체가. 얘가 너무 세서 얘로 다 깨겠는데? 뭐야? 자, 보내줘. 다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체력도 안 달아.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덩치 소환한 건 어디 갔지? 뭐야? 내가 가서 먹는 거야? 어우. 아, 얘 130이어도 이렇게 잘 싸우네. 그러면 저 330짜리는 되게 세겠다. 2레벨. 아, 얘가 싸운 만큼 레벨업이 되네요. 얘는 한 게 없냐? 자, 돈. 바로 가지 말고 좀 보면서 갈까요? 이 게임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팀 관리 업그레이드 목록.
어떻게 바꾸는 거야? 아, 드래그해서 바꾸는 거야? 아, 되게 드래그 기능이 있지? 아, 너무 무시했네, 모바일 게임이라고. 자. 제가 드래그 하는 게 이게 표시가 안 되죠? 드래그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다.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다며. 넣어봐 좀. 왜 안 넣어지냐? 아, 더블 클릭하고 넣어야 돼? 나 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빼겠어. 이 정도면 되겠지. 자, 가죠. 지구. 아, 맵이 다 다르네. 아, 맵이 아니라 방법이 다르네. 옥타곤 치열한 유저 대전, 길드 전쟁. 이거는 뭐 이벤트 스페셜 던전 그런 용도겠죠. 그 다음 투기장과 길드 전쟁도 있네요. 길드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되게 컨텐츠가 많다. 신경 쓴 게 느껴지네요, 게임에. 이게 산타도 있네. 이거는 기념일 같은데 캐릭터 뽑아내긴 좋겠네요. 네. 할로윈이면 호박 머리 쓴 몬스터 나와도 되고, 크리만 산타, 루돌프 나와도 되고요. 괜찮은데 게임. 아, 이게 많이 느리네. 가자. 뭐죠? 아, 점령하는 애구나. 아, 맞아. 점령하는 애지. 점령하는 게 있다 그랬지. 왜 안 오나 했더니 점령하는 애였네. 아이, 뭐야? 아, 점령을 하면 우리께 돼서 공격을 하는구나. 아, 점령. 이 공간 들어오면 우리가 공격을 하고. 얘 누구예요, 근데? 지저스 아니야? 점령을 보내서 전투 유닛도 보내고요. 뭔가 좀 우리나라 쪽 캐릭터 같은데. 얘 너무 세서, 주인공이 너무 세서 딱 그럴 건 없네요. 보내면 점령을 해서 우리 걸로. 아, 두 마리 보내야 돼? 점령만 하면 이긴 거예요? 안 깨고? 이해가 안 된다. 테니스.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다 끌고 오고 차후에 차후에 뭐 이슈 터지면은 거기서 사람들 더 게임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굳이 뭐 게임 필터가 아니어도 약간 좀 에이 그런 거 써.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되죠. 버티는 맵이야? 잠깐 뒤로 와 그러면. 그만 뒤로 와. 아니군요. 어우. 오, 쎄, 좋은데 이거? 이 다음엔 이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지하면서 좀 제거를 해주면은 이득을 많이 보겠네요. 좋아. 가자, 앞으로 좀 더 가자. 이게 검을 봤어. 버그인가? 돼지가 캐리하는데? 계속 써서 날려주고요. 좋은 거 내자. 네, 저 3개짜리 보내죠. 아, 이제 점점 오래 걸려. 이게 진짜 잘 뽑아낸다.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냐? 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알 것 같이 생겼네. 아, 나 채팅창도 안 보고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 트아. 아, 저 채팅창을 안 보는 상태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제 생생이 내려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냐. 트아, 어제 3시간 걸려서.
아, 이거 어제 그 로이샷이요? 해결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로이샷이 그 미션 하나가 5개가 남았어요. 영상이 자매들에게랑 비교도 안 되는 플레이 타임이 나와서 고생 좀 했죠. 많이 잘라냈습니다. 바탕 화면을 보면서 방송 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자동으로 가는 건가 얘가 그냥? 닿는 데까지? 빼면 빼지지도 않고 얘가 혼자 다 밀겠는데? 야 뭐야 저건. 외계인도 다양하게 나오죠? 4.2짜리 게임인데 되게 좋은 평가가 많아요. 근데 악평이 있다면은 기존에 있던 밀기 형식 게임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뭐 새로 추가된 게 없다 그러는데, 원래 이런 형식의 게임이 다 비슷비슷하죠. 장점이 있다면은 캐릭터의 그 독창성 같은 걸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런 걸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다던가. 이건 이게 뭔데 여기 쓰고 있냐? 잘 만들지 않았나? 네, 합니다. 내가 최근에 나온 건줄 알았어요. 본 적이 없어서. 이 금주 추천에 있더라고. 3개월 전에 평가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나온 거 같은데. 되게 세네? 아저씨 되게 센데? 쏘는 거 때리는 거 맞아? 뭐 자세가 좀 미묘하다. 하긴 그렇죠. 네. 제 생각에 4.5면은 일단 재밌는 게임인 건 확정이고, 독창성도 약간 있으면서. 4.7이면은 완전한 버그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광고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4.5까지만 봐도 진짜 재밌는 게임이고, 그 이상 점수는 사람들이 되게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 좋은 점수 준 거죠. 어떻게 이거를 수익 창출을 하는지 이렇게 잘 만들고, 여기서 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도 될것 같은데 내지 않는 듯한 그런 기묘한 게임. 이게 추가 점수를 내더라고 사람들이. 되게 가깝다. 점점 짧아진 것 같다 맵이.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할 게 광고 없어요. 광고 가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테이지 클리어 시 용병이 죽지 않으면. 아, 얘가 용병이구나. 이렇게 생겼냐, 기분 나쁘게.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나는데, 체력이? 자동이야, 스킬을 자동으로 써. 너무 좋아요. 문제는 광고가 들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로 호환이 안 맞아서 게임이 튕기는, 그게 문제죠. 아, 얘가 별 3개짜리였구나. 전혀 3개처럼 안 보이는데. 뭐야? 뭐 어찌됐건 네, 이런 게임이었구요. 백군 리더 떼츠오. 한번 소환수를 좀 볼까요? 이건 소환수가 이 게임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래픽 전적으로 깔끔한 것도 있지만, 어디 어떻게 뭐 도감 같은 거 없나? 보통 이런 게임 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콜렉션, 친구 목록, 팀 관리, 콜렉션. 아, 여기 있네. 핑크 비기, 독학생, 잠복코끼리. 얘세 보이는데 하나짜리네. 폭주족, 하워드, 브루스, 소림재앙이. 어디 어떤 평가가 돼 있나 볼까? 사람에 따라서 파쿤 장수. 파쿤 장수만도 못한 거야? 가브리엘 세 보이는데 왜 카포에라 하는 애인데 왜 파쿤 장수한테 밀렸어? 한파리, 욕심쟁이 한파리, 수험생, 영화감독. 이런 애들 말고, 이런 밑에 깔린 애들 말고, 신부감을 찾아왔다. 경험치, 아, 경험치 캐슐이네. 피터 후크, 코스프레 마니아, 마스터, 노르만족.
드라큘라. 좀 보자. 뭐야 셀카쟁이. 셀카쟁이 뭔데 이렇게 높냐? 범이형. 웨이터. 박치기왕. 좀비 파이터. 야, 야 우리나라 선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게임 맞나? 우리나라 게임인가 보지? 힙합 갱스터. 데브 카라스. 이렇게 오션 블루네. 모르는 게 더 많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뽑아내는 건가? 이 게임 자체에서 밀고 가는 캐릭터인가? CEO 브루노. 포걸. 어! 그분이네. 아, 다스베이너도 있다. 다스베이너 세 보이는데. 히어로 조디. 히어로 용이. 히트맨 슈미트. 쿠우사. 액션 배우 데니스. 히어로 존존. 빨강머리 게임. 형사 톰. 이 다섯 개가 짱이야 그러면? 우사인 너트. 올림픽 쪽으로 다 나왔네요. 로우디도 있다. 자, 되게 잘 만들지 않았네요 특색 있게? 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백조의 호수 삐삐. 괴성녀 샤라. 뭐야 잠깐만요. 아 깜짝이야. 은행에서 온 연락입니다. 아 하나 둘 셋. 최조여왕. 유령작가. 유령작가 누구죠? 바실리사. 이반. 네코. 사모기. 닌자 유키. 닌자는 뭐야? 일본 최고의 닌자 자매. 돌격 카이리. 이상한 거 되게 많다. 저격수 마호. 이거는 뭐 일본 쪽을 겨냥해서 만든 건가 보죠? 일본판이 나왔다던가 해서. 이 올림픽 선수보다 높은 단계가 있네. 영웅 재앙이. 골든 세이버. 빌리조 더락. 더락. 공장 듀폰. 아, 챔피언 존존. EFC 최강 파이터. 스미스 아사. 뭐냐? 여기 쪽. 어, 야. 그 사람이네. 헐크. 헝크. 헐크. 빅토르 체. 빅토르 체. 호도르도 있다. 호도르 정도면 6개 인정이지. 펭귄 삼총사. 미스터 황비용. 황비용도 있네. 저시령 부사. 코지로. 리코. 되게 일본 캐릭터가 되게 많네요. 한국 캐릭터보다. 일본에서 만든 건가? 어쨌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추가가 될 것 같네요. 아까 뭐 산타 그림도 있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어, 다른데 뭐 이건 뭐야. 아 이벤트 여기 있네. 산타다 산타. 다섯 개짜리. 외계 수사국장 모르핀. 아, 윌러. 캐릭터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나와도 자기가 아는 캐릭터 나오면 기쁠 것 같고. 얘는 똑같은 거 아니 너무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닙니까? 나 재앙이? 재앙이 너무 재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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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앙이 너무 많이 쓴다. 적이네. 적 적도 있네. 적 적도감. 녹차맨. 녹차덩치. 얘네 녹차였군요. 성난조 스마트 좀비. 예, 적으로도 적은 좀 독특적인 캐릭터 많네요. 아마 예 녹차 반이 걸 보는 게 무리야. 야 이거 좀 인종차별 아니죠? 흑인인 것 같은데 왠지 적들이다. 아니겠죠? 아, 뭐 인종차별 같은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흑인 아닙니까? 아, 안 되겠네 이 게임. 실망이네. 부시맨. 백인 나왔죠 드디어. 영화 캐릭터 같다. 영화에서 악당 비서. 강핵지. 레스루앙 프랑코. 마틴. 바이킹 맥주강. 아 뱃사공. 모르는 것만 나와서 흥미가 없네요. 야구 매니아. 뭐 하는 괴물이냐? 중개사리? 무슨 일 있었는지 본인도 모른다. 어 쿠션이다.
그거 아닙니까?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거? 아님 말고요. 좀비 판다. 여포. 아, 여포 몽골 장군. 데스나이트. 워머신. 다크세이브. 펑키 애니야. 보스네. 이거는 아, 아이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앞으로 재밌는 사건 같은 거 나면 나올 것 같네요. 난 트럼프가 없는 게 신기하다. 뭐 있을 법한데. 하긴 그러다 게임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게임이고요. 악당으로 나오면 없어졌겠다. 자, 아, 별점 4.2짜리 디펜스 게임입니다. 디펜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워낙 다양한 캐릭터가 많아서 보기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슈에 관리 많은 사람들은, 관심 많은 사람들은.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발 빼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